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이렇게 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앞전에는 신앙 우상 숭배의 허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오늘 아침에는 그동안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았고요.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해 버리면은 세상화 돼버려요. 세속화 돼버리고. 그리고 우상숭배로 꼭 돌아가요. 교회는 얼마나 출석은 잘하고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사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지요. 사실 1200만 기독교 성도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진짜로 그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마음이 안 돌아와서 마음이 안 돌아와가지고 교회는 다니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절간 찾아다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용하다는 도사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 많아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종교에 그렇게 앞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몸이 여기 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림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은 물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돌아와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바벨탑 지을 때게 림으로 중심으로다가 지었다고 하지만은 뭐 전체가 다 쌍수들어 환영을 했겠어요. 그 가운데서 반대하고 거기에 동참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연대를 딱 해놓은 거 보게 되면은요, 참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 10장 25절 보면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 말은 어느 혼잡으로 나뉘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11장 10절에서 한번 봐봐요. 11장 10절.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죠. 창세기 10장,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후예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더라 그랬는데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함의 자손 딱 후손 다뤄놓고 셈의 후손 딱 다뤄놓고 야벳의 후손 딱 다뤄놓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10절에서부터 쭉 이제 26절까지는 셈의 후손에 대해서, 셈은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 사람이에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족속별로 번성이 됐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7세에 룰을 낳았고 룰을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어디까지 나와요? 26절에 데라까지 나오잖아요.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절에부터서는 데라의 후예는 누구누구냐 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신앙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노아는 아브라함 나이 몇 세까지 같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58세까지 노아는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셈 있잖아요. 셈,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셈은 언제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의 나이 10세까지 같이 살다 죽었어. 셈이 이삭의 나이 10세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에벨 있죠. 에벨. 저게 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해서 에벨 때, 에벨과 벨렉 때, 에벨은 아버지고 벨렉은 아들이잖아요. 그 두 부자 때 세상이 나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에벨 있잖아요. 벨렉의 아버지 에벨 있잖아요. 에벨은 언제까지 산 줄 아세요? 야곱의 나이 45세 때까지. 그때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 45세까지 살아서 에벨이. 그런데 지역은 다르죠. 그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삭도 낳고 야곱도 낳고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고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가 열두 지파를 낳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까지 동시대 사람이니까 동시대 사람. 노아하고 아브라함이 동시대 사람이고 또 셈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 동시대 사람이고 또 어느 혼잡이 일어났을 그 당시겠죠. 에벨의 시대, 에벨과 벨렉 시대잖아요. 그때에 야곱의 나이가 45세 때까지 같이 또 에벨과 또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벨렉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님무롯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들이 다 있었어요. 노아의 아들들도 같이 살고 있었고 이제 아브람은 아브람은 노아가 아브람 58세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노아는 거의 늙어서 이제 힘을 못 쓸 정도 됐을 때 아브람이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으면서 바벨탑 사건에 동원됐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라스를 말하거든요. 신전, 큰 신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님브롯이 8개의 성읍을 지었는데 8개의 성읍을 말한 거 아니에요. 8개 성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8개 성읍을 짓고 나서 바벨탑을 지었는지 아니면 몇 개의 성읍을 짓고 나서 바벨탑을 짓고 나중에 어느 혼잡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말도 통하지도 않고 또 그 니므롯의 폭정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하나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떠나고 나서 바벨탑으로 완성하고 또 나머지 또 성읍을 지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님으로선 8개의 큰 성읍을 지었다. 성읍을 건설했다. 거기에 사람이, 바벨론에 있게 사람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죠. 그 이란까지 뻗어서 말이죠. 그 아수르 수도가 느누에잖아요. 응? 아수르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거기까지 다 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 정황을 우리가 모르니까 아, 이때에 노아는 어떤 주장을 했겠다. 셈은 어떤 주장을 했겠다. 또 에벨이나 벨렉은 어떤 주장을 했겠다. 그건 잘 몰라요, 우리가. 그거는 침묵하고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바벨탑 사건 때 그 어느 혼잡이 일어났지만 이들 역시 어디로 갔다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서 일곱 족속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가보니까 일곱 족속이 장악하고 철병거가 다 있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적은 족속들은 또 남부른 족속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팔레스타인이 돼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병이 많고 또 부자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살아남았지.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뭐 종 몇 명하고 단둘이서 아무 헐 당시 돌아다녔다. 어느 민족에게 먹혀서 가버렸는지 그건 모르죠. 그만큼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사람들이 318명이라고 하는 사병들을 거느리고 다녔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하란에서부터 사병들을 키웠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거기에 무시 못하는 그런 한 족속이 됐기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도 와가지고 우리와 언약하자. 나도 너희를 해야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해야지 않기로 맹세하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는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노아도 있었고 그 셈의 신앙도 참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 홍수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어느 혼자 믿자마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 한 평도 얻지도 못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피해갖고 애굽에서 부인을 한번 뺏기고 또 그다음에 그랄 왕한테 또 자기 부인 한번 뺏기고 그래가면서 그 위험을 위험해서 살았겠어요? 신앙인들이 미리서 와서 그 장소를 장악하고 살았더라면 그냥 안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그런 신앙인들이 왜 전부가 다 하나님 찾는 운동에서 주저앉아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천국에 갔는지 어쩐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찾는 운동에서 거의 돌아오지 않고 노아가 그때 당시 목회자였잖아요.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민족의 지도자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있는 일곱 족속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노아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사건을 보면은 부전자전이라고 이삭이가 돌아다니다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이뻐서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 부인 아니고 여동생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랄 왕이 아무리 봐도 여동생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살았던 모양이죠. 저기 이삭하고 그 리브가가 블레셋 왕이 그 주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유심히 봤나 봐요. 아무리 봐도 부인 같은데 여동생이라는 것이 좀 깨름직했던가 봐요. 그래서 늘 이제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봤던가 보죠.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아 이삭하고 리브가가 둘이 끼어안는 것이 딱 보이네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너 여동생이라고 그랬지? 아, 그렇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둘이 끌어안던데? 야, 그 여동생이냐?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아, 내 부인입니다. 왜 속였어? 내 부인이라고 하게 되면 내 부인을 빼앗고 나를 죽일까 싶어서 내가 그랬습니다. 왕이, 네가 거짓말 한 통에 내 백성 가운데 하나가 네 부인을 빼앗아서 부인을 삼았더라면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서 어떨 뻔했냐. 그래가면서 저 이삭을 불러다가 호통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도덕적인 범죄를 너무 추악한 전쟁을 범죄를 많이 한 것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노아한테 배웠던 그 무엇이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남의 부인을 빼앉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율법에도. 근데 그때는 그런 이제 기록된 율법이 없었지만 솔직히 잘 가르쳤겠어요. 그걸. 그래 놓으니까 내 백성 중 하나가 네 부인 이쁘다고 네 여동생인 줄 알고 뺏어다가 부인 삼았더라면은 넌 네 때문에 네 거짓말 때문에 우리 민족 다 망할 뻔했잖아. 빨리 데려가. 여기 보면은 그 일곱 족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은 있는 사람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범죄는 했을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바벨탑 사건 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반기를 들어갖고 림무롯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기를 들었던 오늘날도 보면 교회 편안하고 있는데 꼭 한 사람 반기를 들어갖고 교회를 쪼여갖고 교회를 쪼개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 세우느라 우리가 돈 얼마나 많이 들였는데 교회 팔아서 절반 우리에게 나눠줘. 그러면 우리가 떠났게 해가지고 목사 찬성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간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예배 드리면서 떠들어가지고 막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기를 떠서 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정황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다 여다 판가름 하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항상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노아도 죽고 아무도 다 없고 그냥 님으로 그냥
태어나가지고 림무릇이 주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바벌타벌 짓다가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연대를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랬어요. 그런데 3대에 거쳐서 그 사람들이 거기 지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또 생각나더라고. 네 친척 일가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고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으려니와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니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장에. 그래서 너의 일가 친척? 일가 친척이 누굴까 보니까 진짜 거기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는 일가 친척들이 구두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면은요.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게. 너 일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라도 돌아가라. 너라도 돌아가거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볼 때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바벨탑은 지타가 결코 중단하지 않았다. 성공했다. 반드시 끝까지 그 고집대로 고집에 망한다고 끝까지 거기 바벨탑은 완성했다. 그래서 임으로선 그 많은 성읍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신으로서 추앙을 받다가 죽었다. 죽었을 때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그 림으로서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여덟 성읍에 다 보냈다는 얘기죠. 여덟 성읍에 보내서 누구든지 림으로서를 따르지 않는 자, 태양신이 된 림으로서를 따르지 않는 자, 태양신 종교에 따르지 않는 자, 아니면 또 자기가 만드는 종교 따르지 않는 자, 또 림으로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단무스를 따르지 않는 자, 이와 같이 쪼개버릴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성읍들이 그냥 벌벌 떨고 다 거기에 항복했다고 그 역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간에 우리가 언어 혼잡이 있자마자 그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싹 떠나버리고 바벨탑은 중단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떠나도 어디 대책을 세워놓고 가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당분간은 못 떠나죠. 언어가 틀리더라도 금방은 못 떠나죠. 왜? 거기서 사람의 터전을 일구고 있었으니까 금방 어디로 떠나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막 방향 없이 막 그렇게 떠나겠어요? 님으로서의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모여가지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대책을 마련해갖고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간다든지 중국으로 간다든지 한국으로 간다든지 그날 동시에 한꺼번에 떠나진 않았을지라도 그 같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책 논의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로 가면 좋을까? 무조건 가다 보니까 좋은 데 만나니까 그거 주저앉아버리자. 그렇게 하는 민족도 물론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책회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떠나자. 여기서 떠나자. 림으로 폭정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떠나자. 그런 의견이 되면서 또 어디로 갈 것이냐. 또 거기서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떠나요. 먹을 것이니 거기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살림살이 같은 거 다 끌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하나 떠나는 거죠. 이 언어가 또 떠나고 저 언어가 또 떠나고 또 몇 년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보면은 또 한 또 족속이 떠나고 또 몇 년 몇 달 몇 년 몇 달 있다가 보면은 또 몇 주 있다가 보면은 또 이 민족이 떠나고 그래가면서 차차 떠나고 그 바벨론은 누가 남겠어요? 림무롯과 하나가 된 그런 사람들끼리 남았겠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성경에도 보면 귀신의 처소라고 나왔죠. 귀신의 처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진짜 그 보면 귀신의 처소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하나 떠나갈 때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신앙인들이 떠났다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형상화되지 않는 하나님 그 신앙만을 가지고 떠났겠지만 그 신앙만을 가지고 떠나서 한 민족을 이뤘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바벨론에서 흡수돼서 바벨론에 살다가 그냥 죽어본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브라함 하나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은 떠나가면서 그 바벨론에 섬겼던 신과 관행과 그 모든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떠나갔어요. 각 나라로 떠나가면서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살림살이만 갖고 떠난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하나가 되자고
그냥 어디로 가자고 그냥 어떤 목적지만 정해갖고 떠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섬겼던 그 신 있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비록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를 멸했다고 할지라도 모자 사상은요 싹 가지고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난다. 여자 메시아를 여자가 낳을 건데 그 여자의 아들이 메시아란 얘기죠. 그 메시아는 말하자면 사탄의 대가를 밟아버릴 것이다. 근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뭐냐? 그의 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에 아담에게 했던 모자 사상, 이 모자, 메시아 사상, 모자 사상이 팽배해졌었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계가 다 홍수로 멸망을 했을지라도 이 모자 사상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상을 누가 자기에게 접목을 시키냐면은 세미라미스가 단무수와의 관계로 이것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여자가 누구냐? 세미라미스다. 이 여자의 아들이 누구냐? 단무스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자 사상이요. 계속 내려와요. 모자 사상이. 그러니까 사건 님브롯이 있었을 때에는 이런 모자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님브롯은 태양신을 섬기고 지구랏을 세워가지고 나나를 섬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세미라미스라고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종교의 창시자는 님브롯이기도 하지만 모자 숭배 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 세미라미스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모자 사상은요, 이 바벨론에 팽배했던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모자 숭배 사상의 근원지예요. 근원지. 왜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전 세계는 멸망해 버렸고 남은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새 자손을 통해서 나온 그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님브롯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족속밖에 는 없잖아요. 지구촌에. 그러니까 거기서 인류가 새로 시작한 다리니까 인류가 다시 새로 시작한 곳이니까 새로 번성한 자리니까 거기가 모사 숭배 사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미라미스는 단무술을 갖다가 이 아들로 이제 말하는 거죠. 아들로. 님브롯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태양신이 된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바로 세미라미스는 이 여기에 나온 여자. 단무술은 그 아들. 그러면 세미라미스와 단무술을 기독교에 받아들이는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를 마리아로 둔갑을 시키고 또 단무술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가지고 모자 숭배를 했던 종교가 바로 카톨릭이잖아요. 그래서 모자 숭배의 근원지는 바벨론이다. 바벨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 민족들이 언어 혼잡 이후로 각각 나라로 흩어져 가면서 태양 숭배도 다 같이 가지고 가고 모자 숭배도 다 같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그 사제들이 입는 옷, 뭐 우리가 볼 때에는 옛날에 우리는 목화 심어 가지고 무명으로 해서 옷을 갈아입고 문익점이 중국 가가지고 붓대롱에다가 목화 심 몇 개를 가지고 와가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려서 우리 한국 어쩌고 그래서 옷 이렇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 문화가 얼마 발전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했어요. 원문화도 보면은요. 굉장히 화려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꽃피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때 배웠던 청동기 시대니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아마 진화론자들 입에서 아마 그것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도 원숭이였고 루인원이었는데 차차차차 꼬리가 줄어들더니 그래서 우리 궁뎅이 보면 그 꼬리뼈가 그때 잘라져서 없어졌다고. 그래서 유인원이 변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지능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예를 들어서 뭐 미술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요, 그런 모든 것을 뭐 보면은요, 정말로 많이 발달이 돼 갖고 있어요. 불과 얼마 안 되지만은 옛날에 뭐 성당 같은 거 지을 때도 천장에 그려놓는 그림들 한번 보세요.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 따라가도 못해요. 그 물감? 정말 천연에서부터 그 물감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물감도 변질이 없어요. 지금 물감은 화학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물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서 뭐 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그때 당시에 물감은 막 자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물감도 한번 칠해놓으면 별로 변함이 없잖아요. 그 물감이. 그래서 뭐 미술이라든지 뭐 무슨 뭐 농기구라든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철을 다스리고 항매의 산 같은 걸 보더라도 이스라엘 나라는 철공이 없어졌다. 왜 그러냐?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고 접수하면서부터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할 수 있는 나라로 전락이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블레셋에서 생각하기를 저것들에게 철공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것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를 형성해서 우리를 도전할 수가 있어. 우리를 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철공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땅 안에는 철공이 하나도 없도록 철공을 싹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뭐 부엌화라든지 농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날카롭게 빚으려고 할 때에는 블레셋으로 가서 돈을 주고 거기서 갈아왔어요. 갈아왔다니까는요. 그거 보면은요, 철을 다수 다루는 것도 오래 전부터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철을 다룬 거예요, 그게. 뭐 보석을 깎아서 무슨 뭐 목걸이를 만들고 기거를 만들고 왕관을 만들고요. 솔로몬 시대 때만 해도 스웨즈 운하에 보면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거든요. 그 에돔 밑에. 거기 그쪽으로는요, 하울라 온 땅에 금과 은과 보석이 둘렀다고 창세기 1장의 네 강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금과 보석을 실어 날리면서 많은 보석을 깎아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청동기 시대니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그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명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가 해갖고 배우잖아요. 그거 다 내 생각에는 개소리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 안에 가요, 문화가 충분하게 갖춰졌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아홍수 이후에도 발전이 됐으니까 그 높이에 그 바벨탑을 짓고 쌓고, 보통 건축물이에요 그게. 건축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초월할 정도. 그 건축 기술이 말이죠. 지금 아무리 건축 기술 뛰어난다고 해도 피라미드 지으라면 못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었는지, 그 기술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허물어도 어느 한쪽에 잘못하면 와르르 해버리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7대 불가사의라고 나와가지고 그리스 신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대 바벨론에 공중정원이 있었죠. 공중정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7대 불가사의에 들잖아요. 공중정원이. 바벨론의 그 찬란한 문화에 대해서 나와요. 얼마나 바벨론이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고, 아수르가 얼마나 그랬고, 파사 제국은 어떻고요? 파사 제국도. 그 파사 제국의 왕궁에 모든 금과 은으로 술을 마시고, 그 왕의 의자도 금으로 만들어서, 그 금을 정제해가지고 깎아서 만드는 그 기술이요. 지금 있는 기술보다 훨씬 낫다니 했는데, 그거 깎을 때에 쇠가 있어야 깎을 거 아니에요? 깎은 기계가 있어야. 그러면 기계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은 학교에서 속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 가가지고 속는 거예요. 학교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일단은 이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그냥 떠나지 아니하고 모자 숭배 사상, 그 태양 숭배 사상,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떠나갔다. 왜 그러냐면은 언어가 혼잡이 돼버리니까 이 우상은 하나지만 각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릴 거 아니에요. 다 이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다 자기 나라 이름으로. 이러한 모자 숭배가 각 나라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라. 이것은 내가 따온 거예요. 비밀의 종교 카톨릭주의. 그 사람 참 잘 써놨어요. 이 바벨론 종교에 대해서 아주 잘 써놨거든요. 거기서 내가 따온 건데.
어느 혼잡으로 인해서 떠나갈 때 거기서 중국에서는 세미라미스와 단무수급 모자 사상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식무라고 해서 식무. 그러니까 성모다 그 말이에요. 식무로 불렀어. 식무로. 고대 독일에서는 팔에 아이를 안고 있는 처녀를 헤르타라고 했어요. 헤르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그러죠.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자를 디사라고 했어. 했고 에투리아인들은 누트리아라, 누트리아.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을 누트리아라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드루이드교 단원들에게는 하나님 어머니를 상징한 비로고, 파티투라 이렇게 불렀다. 인도에서는 여신을 인두라니, 그리스에서는 그 여신을 아프로디테와 케레스 그렇게 두 모자를 그렇게 불렀고 수메르인들은 나나로, 수메르인들이 발음 벌려가 수메르인들이라 그러면은 거짓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 수메르인들이죠. 그래서 나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지구랏 맞으면 신전 그것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혼잡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고대 로마에서는 여신을 비너스, 그 아들은 주피터 그렇게 불려졌고 또 바벨론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말뚝신이다. 마르둑이라고 그러는데 두 글자로 하면 말뚝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큰 키다리 우상을 세웠는데 바벨론을 지키는 수호신, 마르둑신을 그렇게 크게 금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거기에서 사드락과 메사카 아벳느고가 불못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그런 사건도 기록돼 있어요. 또 아시아에서는 어머니를 키벨라, 키벨레, 그 아들을 데오이우스 이렇게 불려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바알과 아스타토스로, 바알은 남자신, 아스타토스는 여자신,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에레미야 44장 17절 19절, 에레미야 7장 18절 20절, 에스겔 8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하늘황으로 그리고 단무스로 나타나요. 아주 제대로 나타나죠. 하늘황으로 단무스로 나타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44장. 4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얻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지.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에는 농사도 잘 되고 삶이 풍요로웠다. 근데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는 그러지 않았다. 요 땅으로 말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7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늘 황후를 섬겼어요. 에스겔 8장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랬어요. 단무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늘 황후. 하늘 황후가 누구예요?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 그 다음에 누구 세미라미스 아들이 누구예요? 단무스예요. 단무스. 그런데 단무스로 나타나 있어요. 그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로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데 유방이 엄청나게 많죠. 유방이 막.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냐? 세미라미스예요. 근데 그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이 바로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여기 19장 34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보니까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우상 때문에 지금 은감실도 팔아서 먹고 살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똥 같은 밥그릇이 거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밥그릇에게 손해가 나겠네? 그래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다이아나 여신이 크지 해가면서 2시간 동안이나 부르짖었다. 그 많은 인파들이 모여갖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그래 2시간 동안이나 외쳐댔다. 큰 시위가 일어난 거죠. 큰 시위가 아주. 이제 애굽에서는 어머니 신을 이시스 그리고 아들 호루스로 나타나고 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하는 건데 그 고대 로마에서는 여신을 비너스로 그 아들은 주피터로 섬기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신들이 많아요. 아폴로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신도 많이 있지만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신이 그렇다는 거고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출세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출세의 가도에 서게 되니까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교회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는 그 모자 숭배 사상을 그리워하고 그들의 관행, 그들의 전통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잘 읽어대는 교육자들이 아 이것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좋을까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해 보니까 아하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아 여러분들이 모자 숭배 모자 숭배 그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에는 그런 신으로 섬겼지만 그 사실은 마리아고 예수님입니다. 이 여러분들이 잘못 몰라서 비너스로 주피터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겨왔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가 마리아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가 옛날에 섬겨왔던 신앙과 톨릭에서 말하고 신앙의 별로 차이점이 없거든요. 모자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카톨릭이 그 모자 숭배 사상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마리아가 어린아이, 그 나약한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중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내가지고 죄인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은 마리아가 저통을 꽉 내민대요. 그 젖가슴을 보고는 아, 내가 젖옷을 빨아먹고 살았지 해서 모자의 정을 느껴가지고 그 진노가 사그라져서 죄인을 안 때리고 사랑과 자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죄인들을 향해서 탁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도 그 마리아가 그냥 그럴 때마다 젖가슴을 내 젖가슴 봐라. 네가 어떻게 자랐는가 네가 있어서 어떻게 빨고 살았는가 하고 젖가슴을 싹 내놓으면은 그냥 예수님 노가 스르륵 사라져서 마리아의 그 중재자에 넘어가가지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 그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예수님 밑에서 마리아가 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모셔다오 그러잖아요. 네 어머니다 육신으로 따져서는 누구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부모니라. 진정한 가족과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지 혈통적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다. 저 밖에 나를 찾아온 어머니, 내 형제들 그게 내 형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희가 내 부모요 형제다. 그런 의미에서 네 마리아는 육신으로 있을 동안에 바로 너희들의 어머니고 너희들의 형제란 얘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예요. 일단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머리게 내면은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마리아 승천서를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승천했대.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치려가면은 아이고 치지 마라 내 젖가슴 바라고 젖가슴을 딱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참 음란의 종교는 어차피 음란의 종교 같아. 아니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젖가슴 하나 보고 그냥 마음이 약해져갖고 그 연상군이 자기 친엄마를 갖다가 그리워하듯이 예?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냥 그 엄마 품을 그리워가지고 그 젖가슴 하나 보고 진노가 사그러져갖고 자비와 사랑으로 변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그래서 이 모자 숭배가 어떻게 흘러서 이 카톨릭에까지 모자 숭배,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들어왔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2계명을 빼버렸어요. 1계명만 놔두고 2계명은 빼버렸어요. 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권리거든요. 근데 십계명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따서 그 계명 빼보고 우리 가톨릭에는 십계명이 아니고 구계명이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줬으니까 십계명의 짝은 맞춰야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계명인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래서 십계명 맨 마지막 십계명을 둘로 쪼갰어요. 둘로 쪼개가지고 십계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 카톨릭도 십계명 있어. 우리도 십계명 있어. 그럼 다 같은 십계명이야 생각하면 큰 오산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우상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벨탑 혼잡으로 인해서 우상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됐다. 퍼지면서 각자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고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게 되면은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그리고 리무롯에서 딱 귀결이 된다 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 종교 미신 행위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냐 천문학 같은 것도 그래요. 그 바벨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쨌든 간에요 이 천문학도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끌려갔을 때에 거기에서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수사학 뭐 수사학이라든지 뭐 수비학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누가 달아놓은 거 보면은요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요 다 바벨론이요 바벨론. 아무튼 간에 이 성경이 비성경인 거 성경 외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모든 근원지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는 이 사탄 숭배거든요 사탄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려서 성경에 나타난 두 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어서 부족한 것은 더 확실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요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깨우침을 주시어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종 바이러스 또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생명체계 이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체계 이름은 없을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힘쓰고 예쓰는 성도들 우리 서성남주천 장수여수 남진도 여신도 청년회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카페 식구 나신방 식구 작전께 도는 사람들 어떤 환란이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종 유형병에 걸리지 않도록 청구처다 둘러 진쳐주시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답답한 일 없도록 병원으로 약국으로 건강에 해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